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쫙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예를 든 거는 곱사등. 이제 등이 많이 굽어서, 아유, 쟤는 일도 잘 못하고 쓸모가 없어 이랬는데 전쟁이 나니까 모두가 징집돼서 가는데 그 곱사등이었던 그 남자 한 명만 그 동네에 남성으로서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 쓸모없다는 기준에서 벗어날 때또 다른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은 자기의 판단으로 봤을 때 외적인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허망할 수밖에 없고 내면의 가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왜 저렇게 살아? 바보 아니야? 이 정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면 공격당할 일도 없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게을러라. 뭔가를 내세우지 말고 쭈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되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그때 그 시대에 이제 아주 높은 사람이 불렀을 때안 간다 그랬죠. 날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실제 죽이려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높은 곳에 올리려고 하는 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무엇인가 이유가 생기면 나를 죽이지 않겠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고 오히려 은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아미 라마께서도 상카라차리아를 27회 하시고 나서 3개월인가 3주 만에 내려오셨거든요. 최초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10원도 없어서 집까지 그냥 맨발로 걸어가셨다. 걸식하면서 가셨다고 해요. 수행했던 바바지한테 다시 돌아갔다. 그랬더니 바바지께서 잘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수아미 라마께서 받으셨던 차는 지금 차의 가격으로 봤을 때 6억이니까 60억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그 정도의 차가 그냥 쫙서 있나 봐요. 5000년 역사 중에 네 번째 상가라짜리 하니까요. 왕보다 조금 더 높은 그 힘을 갖는 그런 위치인데도 그냥 내려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치로운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가치가 없죠. 근데 상카라차리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아미 라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과학적인 요가를 전하신 분으로 모두가 추앙하기도 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따라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도 똑같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뭐 자녀도 없고 부처님은 있었네요. 근데 버리고 다 나왔죠. 왕궁을 버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정말 가치로운 것인가 하는 거를 장자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말 쓸모 있고 가치로운 건 어떤 건가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편안하고, 나로 인해서 발전하고, 나로 인해서 평화로워지고, 나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때내 삶은 가치 있다고 봐요. 그 외의 것은 다 무가치죠.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무엇인가 있다고 하고 이럴 때내 삶은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나, 나, 나라고 얘기할 때그 가치는 더더 떨어지지만 고요히 침묵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나의 가치는 원치 않아도 하늘을 치솟을 듯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 장자에서는 얘기를 하고 모든 깨달은 분들도 말씀하세요. 자.